학교에 가고 있어요. 학교에 가고 있어요. 저도 授業 遅れる かもしれんねんけど 出席取らんやから まあ余裕っすね ゆっくり 行こうやっと 思ってます。 お家から学校まで20分距離なんですけどね まあ歩いて けどずっと坂道やから結構しんどいっていうまあデメリットはあるんですけど杖がかからないっていう最高のメリットがあるので結構良かったのかなと思ってます。CPのステーブした可能性がない。 どうも。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아, 오늘도 지치는 하루였네요. 최근 들어서 제가 다이어리를 잘 못쓰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핸드폰도 괜찮은 걸로 바꿨고 노트로 바꿨기 때문에 펜이 이제 사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갤럭시 탭과 연동을 해가지고 렉처노트를 통해가지고 이제 쓰려고 합니다. 어플을 이것저것 활용을 해봤어요. 이제 타자로 쳐가지고 쓰는 어플이라던가 이런 거를 써봤는데 역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써야지 뭔가 정리가 되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렉처노트 동기화를 통해가지고 이제 폴더싱크라고 하는 어플의 동기화를 통해서 가볍게 이제 다이어리를 적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 적고 있는데 보시면은 렉처노트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을 정해가지고 적고 있죠. 제가 이 렉처노트를 활용해가지고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갤럭시 탭을 사용해가지고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가령 예를 들자면은 학교 수학 같은 경우도 학교 수학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렉처노트를 통해서 필기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 적어놓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해야지 이제 제가 정리가 되는 편이에요. 머릿속에서도 생각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뭔가 해야 될 게 딱 정해져야지 제가 뭐 움직이는 편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방에 이렇게 블랙보드라든가 화이트보드 같은 걸 설치해두고 연구 같은 거 할 때도 실제로 써보면서 연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다이어리를 적을 때라던가 아니면 연구 같은 거 이렇게 적어 나갈 때 참고하는 책이 두 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다이어리를 적을 때는 이제 저는 무조건 이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맞게 배합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이 블랙 저널식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굳이 책을 보지 않아도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어떤 식으로 적는 건지 다 나오는데 실제로 책을 보면은 그 단순하게 인터넷에서 나오는 형식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 방식대로 바꿔서 사용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구입을 했고요.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한 번쯤 사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 읽어보면서 내 방식에 어떤 식으로 차용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면 좋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랬잖아.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논문 같은 걸 적을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 그것들을 이렇게 쓸 때 굉장히 추천드리는 책인데 생각 정리 스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정리해 나갈지에 관한 스킬적인 부분 이제 뭐 어떤 책들은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데 이건 굉장히 실용적인 그 부분들만 적어놨거든요. 이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유튜브 강의 같은 걸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기도 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 개인의 일상에 그런 다이어리를 적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정리 같은 거를 자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아마도 뭔가 좀 더 활동적으로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어를 공부할 때도 이제 뭔가 하나하나 다이어리를 적기도 하고 아니면 노트에 써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라던가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밤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류였습니다. 호나, 사이나라.